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망 활동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보안관 위촉과 관련한 사항 등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1조입니다. 다음 2000시 안전보안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의 정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 등 근거 법규를 추가하고 2000시 안전보안운동 추진협의회의 현행관리 운영상 나타난 위기점을 개선 정비함으로써 안전보안운동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개정을 포기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5 근거조항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협의회 인원 조정과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 개정했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은 안전문화를 구성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입니다. 그 안전보안관 하면은 그 어떻게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된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무시 행위가 있다면 그런 걸 신고할 수 있는 보안관을 위촉해서 그 활동하게 되는 그 상시 근무가 되니까 행사 이걸 하면 예를 들어 무시 근무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무시 행위가 있다면 그런 걸 신고할 수 있는 보안관을 위촉해서 그 그러면 이런 거를 그 예를 들어 위원회 같은 분이나 예를 들어 뭐 원래 일을 한다 누구지 아니면 그런 거 그런 거지 회의 수사하고 그런 거 그런 거 따로 그래 그럼 이거는 수색에 대한 자원사 네 자원사하고 이 안전보안관 일종의 그 공사 시간이 적용됩니다. 사실은 지금 그 2007년 각종 행사에 시민경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봐도 될까요? 예, 뭐 안전 모니터링이라는 것,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일부 유사한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선에서는 이제 시민경찰을 하는 거지 시행을 안전보안관 뭐 이런 게요 한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이분들은 그 우리가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 자율방대단 중에 이제 한 45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이런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실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율방대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자율방대 단원 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그 보안관에 입주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사기가 안전이 되게 필요할 때입니다.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요새불란이 같은 것 때 좀 이야기 준비하시고 전문가 먼저 해서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행안부에 그 안전도시 그 관내 근절을 위해서 출범했던 그 보안관 제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내용을 좀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의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어떤 직무교육이나 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 안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안전 모든 시민들이 이 안전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는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네.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군대대 처벌법이라든가 또 저희 안전 관련 활동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월 그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따라 저희들도 방문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았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 중에 생활서 완전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합니까? 안전신문과 앱을 활용해서 저희가 7대 안전비실 관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비상폐쇄 및 물건 조치의 경우, 가속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우,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할 때, 등산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했을 때, 구명조끼 미착용했을 때 이런 걸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안전신문과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플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거는 좀 제대로 교육을 한 번 더 교육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주문교육은 물론이고 수행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제가 보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거로 좀 고민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활동 중에 뭐 파파라치로 오인을 받거나 내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코로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네. 어느 몇 명입니까? 여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도대체 이분들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45명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45명이요? 예. 그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또 예산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이 지속금이나 내지는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런 정도는 여기에 근거를 담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했을수록 그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안 주는 건 좋은데요. 우리는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원님. 지금 이번에 조례된 변경된 걸 보니까 전에 조례보다 좀 약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먼저 거는 이제 위원장이 시장님이었고 근데 지금 국장님도 됐고 먼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사소장, 소방소장, 지원청장, 시의장, 태국인소장 이런 다방면의 내용인 것과 민간 협력 안전 운동 중계 문제식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이건 뭐예요? 이제 사회 기반 단체장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상 운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말고 안전 별도의 그 안전 문화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회단체장 올라가는 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시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세상 중복되는 조항이 돼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향화를 한 겁니다. 실무진들보다 위주로 해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는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각 기관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안전문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기관단체에서 많이 많이 쓰잖아요. 각 기관단체 다 포함해서 실무진들끼리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단체장에서 네. 실무진들 위주로 흥행되는 거죠? 예. 지금 많이 약화된 거네? 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좀 이건 좀 약간 싶은 거네요. 예, 저희가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오늘은 뭔가 예. 네, 안녕하세요. 준하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천시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이 운영이 저희가 지난 22년 8월 달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이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건 이점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각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나 우리 장들을 모시고 내일 회의를 한다는데 1년에 한 번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그 사실 내용에는 뭐 실무수준위원회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단체장님들을 모시기보다는 네. 실무 차원에서 회의를 다시 전념하시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따로 들어간 적이 있나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또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회의는 그러면 한 번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1차준위계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이천시 예술인 뒤에서도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조례 제7663호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 7월 18일에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사항은 제가 이것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에 대한 그 뭐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릴게요. 네. 이 조례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조례를 만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이게 상위법의 보조를 했잖아요. 상위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를 만드신 거죠. 상위법이 그렇죠. 네. 네. 법은 아니죠. 보조조례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목적에 대한 이 조회는 그러면 내용의 경기도 예술인 뭐 기회소득 지급 조회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위법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적 책무 정의 목적 정의 이제 시장의 책무가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뭐 다 그냥 뭐 경기도와 협의한다 도지사와 협의한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면 시장의 친구에서 따른다라고 하면 그 하위 내용으로 가면 되는 조례를 저는 조례 많이 봐도 이런 뭐 도지사라든가 이런 일이나 뭐 한다 다른 지역을 다 봐도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거 다른 얘기하고 말씀드렸죠. 이거 맞다고 이게 얘기했고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거는 또 상위 즉 보건복지부에 협의만 들어갔지 아직 답은 못 받은 거예요, 도에서. 아니, 도에서 다 협의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받았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도에서 상위법 이 목적에, 그러면은 경기도 예술인, 뭐, 기회 소규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정의가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의, 그 다음에 시장 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 책무에 권한 위임을 받은 건데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원래. 상위법에 위임을 받는 거예요, 지자체 자치장들이. 그러면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 하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상임법에 도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못하겠다라고 매칭을 못하겠다고 안 하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게 시장의 권한인 거예요. 근데 내용에는 다 시장이랑 도지사랑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위임을 했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뭘 뭔가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그걸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가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산이 잘려서 돈 예산에서. 그럼 우리는 우리가 시장에 이제 권한 조례의 상임권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없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례를 이제 그 이후로 시행을 못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게 되거든요. 조례에.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내용 부분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많아요.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그분들을 좀 더 어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시체 공공의 영역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조례의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이 기본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이걸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아무튼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고 제가 판단하고 우리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왜 이런 걸 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목적에는 사실은 이 조례 상위법을 따른다라고 전제를 두고 정부와 시장의 책무, 뭐 지원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지금 이런 내용이 다 앞뒤가 안 맞게 조례가 지정이 됐어요. 근데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네. 이걸 통과를 시켜야지 예술인들한테 지원이 바로 추경 언제 소지? 예산 언제 소지? 지금 예산은 쳤어요? 일단은 그분이 상태. 우리 예산 자체 예산. 자체 예산. 자체 예산. 그럼 이제 답이 통과될 지금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하는 거를 저는 동의하지만 추후에도 이 내용을 개정, 어차피 제목은 그대로지만 나중에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시장에, 아니, 여기 2017년 시장을 자꾸 도우랑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어차피 따라서 이걸 이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장이 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지원하고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도 많이 하고 판단이 되죠. 아무튼 예술의 기획소득이 경기도에서 어쨌든 시범사업도 진행을 이제 시공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한 거고 경기도가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또 아까 여쭤보신 폼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국도에서 네. 기본 폼이 내려온 겁니다. 아니 자체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또 만드신 거잖아요. 표준 조례는 내려온 거죠. 표준 조례는 조례 안 나.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김재현 님. 예, 그 지급 대상을 보니까 그 2020년 지원 기준이 현재 좀 등록 돼 있는 상태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나 2개월이라는 경우는 없이 그냥 신청일날 아니라 2010년 등록이 돼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6월 30일 기준입니다. 네? 6월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준이 이렇게 필요 없어서. 아, 그 지침에. 근데 여기 지급대상 중 2010 지원 기준이 현재 주문을 두고 있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박대하는 때 그때 신청할 때만 주문이 돼 있는 거죠.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 6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고 신청할 때 동년동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2010 그때 2010 주소가 있어야 그리고 판조의 그 지급 방법을 보면 흉금 물론 화폐 뭐 다른 거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은 어떤 걸 현금으로 지급?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네. 뭐 지역화폐라니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 없나요? 현금으로 지급하죠. 소상공인 뭐 지역화폐라든지 지금 우리 취업가도 그 소상공인을 얘기하는데 아,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네네.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그 발언했던 서한관 의원이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좀 동의하십니까? 네. 네. 박명수 의원님. 정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한관 의원님 지금 계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 그, 지금 서한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이제 위임상으로 그럴 거냐? 위임상으로 크게 이제 기관 위임상으로가 있고 단체 위임상으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동상으로 맞아요. 경기도와 이천시가 함께하는 공동상으로. 근데 이걸 과연 그 단체 위임상으로 볼 수 있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해 봤는데 제 결론은 단체 위임상으로 아니다. 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도 반드시 조례해서 위임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나는 그걸 조금 제 의견에서 약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서에 제출한 조례를 원한대로 가결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예, 생각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내용에 이게 중요한 거는 상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내실을 받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목적에 상위법의 공공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따라서 위임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목적에는 지금 상위조례, 이게 어차피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지원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른 근거는 없어진 거예요.
정의와 정 목적, 그러니까 목적에서 부여설명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시자의 친구에 경기도 예술의 기획소 직업 조례에 따른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이지는 이 조례를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시행이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내용상에는 서술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제한되는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조례의 폼이 있잖아요. 폼에 근거에 대한 상의법에 따라서 임상으로 뭐 보존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 폼에 대한 거가 정확히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목적에 이 조례는 경기도 예술인 기획소 지금 조례라는 내용이 맞았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건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시장에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하든 말든 그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고 도에서 하는 내용이 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된다라고 전제를 뒀을 때 전제를 받았으면 그냥 시행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도지사가 계속 협의한다, 부연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허정리를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고 목적의 상위법에 대한 능력도 목적에 대한 그 법은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평등에서 이 조례가 조례가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부합이 돼서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적 정리는 필요하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서학원 의원님 네. 그러면 더 심도 깊은 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는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가시고 나중에 원하는 대로 가고 네네. 이 내용에 대한 지금 전 공부팀 다 저기 들어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필터링을 제대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하지만 이전이 나중에 추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 본예산에서 내용이 뭐 예산이 삭제됐을 때 우리가 편성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는 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상을 받아서 시장이 그때 가서 도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자체적 보통을 세워서라도 이거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저는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또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박명수 의원님. 그럼 지금 서학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는 이게 안 맞고 또 원한대로 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조례는 어떤 법에 통이 잡힌 게 아니라 내용은 지원하되 추후에 제가 좀 제안드렸던 게 맞다라고 행정부에서 판단이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개정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통과 해드려서 바로 예술인들도 어려우니까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그렇고 막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여기 전혀 잠깐만 그 부분이 그렇게 수정이 된다면 어떻게 아니에요? 저렇게 봤을 때는 도지사도 정하고 시장은 용적으로 따로 해야 예산 편성권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고 예산 편성권만 있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조항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소화권에 잘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를 공감하고 많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청의 입주에 보면 이것도 보면 그 3번을 봤을 때 지원 신청전 접수한 응면동장 신약에 그 지체 없이 신청전을 송부해달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되는 게 이게 크자마자 그래야 되는 이런 뜻 같은데 이런 조항이 다른 조항이 우리가 뭐 민원 접수행을 보통 뭐 일주일에 보는 막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되 다음번에는 했을 때 수정조례를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전체적인 목표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는 쪽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안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네. 네. 자, 이의가 없으면 로세점 제3항 2012년 그리스도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